이제 전부 다 지워냈어. 그래 이제 전부 다 비워냈어. 혼자 머리만 좀 굴리던 그런 아이 이제 멀리 떠났어. 사실 잘 준비 다 마쳤고 다 씻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왠지 모르게 오늘 꼭 영상을 찍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에. 왜냐하면은 이렇게 언박싱 할 게 있거든요. 사실 내일 해도 되는데 제가 ENTP인데 ENTP 특징이 뭔가에 꽂히면 바로 해야 됨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닌가 그냥 저만의 특징인가? 아무튼간에 제가 꼭 반드시 이거를 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마음은 쓰레기통 안에 쓰던 것을 갖게 담아 따라만 오 한번 향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코인 향입니다. 너무 너무 잘 사는데? 오, 굉장히 좋은데요? 와, 이거 좀 애용할 향수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쿠팡에서 시켰는데요. 따라란 LED 감성 램프를 시켰습니다. 이거를 왜 시켰냐면은 이번에 앨범을 발표하시는 가수분께서 혹시 저한테 앨범 커버 사진도 찍냐고 여쭤보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앨범 커버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평소에 계속해서 가수분이랑 콜라보 작업을 하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비록 앨범 커버 작업은 해보지 못했지만 같이 작업을 해보면 너무 즐겁고 재밌겠다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감성 램프로 밤쯤에 아니면 선셋쯤에 들고 사진을 찍는 그런 커버 사진을 찍는다면 굉장히 전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소품을 활용해서 제가 진짜 예쁜 사진을 내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좀 자러 가야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삼각대랑 그리고 여기에는 등불 들고 여기 카메라 들고 여기 가방에는 백사백 망원렌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짐 들고 아차산 등산할 생각하니까 아차 싶은데요. 와, 무슨 진짜 드립 같지도 않은 아차산 드립을 쳐버렸네요. 이때 당시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게 되면은 카메라랑 렌즈가 적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비가 내리면은 산에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안전상 위험도 있고 진짜 그날 하루의 계획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사진도 못 찍고. 와, 그래가지고 진짜 절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어플을 봐도 저녁 7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차산역에 나와 있고요. 지금 시간은 5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6시에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30분 좀 일찍 도착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몸은 젖어도 되는데 저 장비는 저 카메라랑 그리고 여기 렌즈도 있는데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산을 오르는데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발 그쳐라 그쳐라 했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쳤고요. 저기에 지금 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 정도 시간 보내다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아차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6시에 가까울수록 비가 점점 그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수분을 만나서 아차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차산에 가는 길이고요. 간단하게 햄버거를 먹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이 만나 뵀는데요. 코울슬로님이라고 소개하면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제 코울슬로님이랑 같이 아차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지금 순간들도 지나니 괜찮네. 뭐 그랬어 나 일어났어. 처음 가본 아차산은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롯데타워를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유명한 포토스팟이 아차산에 있는데 초행길이라 그곳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굉장히 좀 많이 헤맸고요. 또한 더 큰 문제는 점점 위로 가면서 서울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비가 오고 날이 흐렸어서 그런지 풍경이 정말 뿌옇더라고요. 지금 정상에 거의 도착했는데 저기 롯데타워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흐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너무 슬프네요. 원래 계획은 해가 질 때 그리고 밤에 모두 사진을 찍어서 더 예쁜 걸 커버 사진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흐려서 그건 물 건너갔고요. 밤이 되어서 시야가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로 갈게. 나는 다시 서울로 난 서울로 갈 준비가 이제
사실 저는 이런 촬영이 전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결과물 만족하나요? 아 그쵸. 이보다 좋은 작품이 또 없었지 않나. 그러면은 이번에 신곡 서울로를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네. 아무래도 서울로라는 곡은 서울이라는 장소를 약간 꿈이라는,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거에 비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잠깐 꿈을 내려놓았었더라도 다시 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를 저는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곡을 한번 만들어 봤었습니다. 서울이 꿈의 장소인 거죠? 그쵸. 아무래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영상에서 서울로 노래를 한번 틀어도 될까요? 저야 너무 영광스러운.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버, 앨범 커버 작업을 저도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결과물도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등을 활용해서, 사실 이 등이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기 서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이 물론 꿈을 쫓고 있는 자신인데, 근데 어떤 불안이랑 이런 것들이 어둠 속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이렇게 등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포부 같은 게 저는 제 사진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바였는데 그게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고. 네. 괜찮았나요? 만족스러웠나요? 사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근데 여기 너무 좋네요, 아차산. 그래서 여기서 좀만 있다가 이제 저희도 내려가도록 하죠. 이제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 작업 다 마치고 이제 내려왔는데 산이라 그런지 엄청나게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잘 살아 돌아왔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색 보정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레터링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코울슬러님께 사진을 보내줬더니 만족해 하셨고요. 저 역시도 결과물이 좋게 나온 것 같아서 완전히 뿌듯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예전부터 영상에서 Do what you like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모토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 말고도 Do what you like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꿈이 뭐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정말로 재밌는 거를 하고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재밌는 게? 근데 지금 당장은 저한테 재밌는 게 음악하는 거라서. 지금의 저의 꿈은 음악으로 좀 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진과 영상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할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재밌긴 한데 항상 뭐 재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좌절을 느끼기도 하는데 저는 인간 실존의 본질은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니체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대들이 절망했다는 것, 거기에 존경할 만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할 생각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뭐 불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그러한 불안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계속해서 또 상승해 나가면서 뭐 그러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멋진 사진과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Do what you like 라는 제 삶의 모토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